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노대표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끝판왕 2011년식 크루즈 LTZ 디젤 차량 준비했습니다. 300만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고 이 차량 스마트키, 선루프,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엔카에서 무사고 확인, 진단 확인을 받은 차량임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카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트렁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은 지금 타이어 키트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안에도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공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전혀 사고가 없는 그런 차량이고 전 주인분께서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해 놓으신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하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부 보시면은 하부도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에 보여드리고 있고 도심 주행 위주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한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시면요, 뒤에 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트림도 한번 보시면은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코일 매트도 세심하게 잘 깔려져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출퇴근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가성비 차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장거리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완벽한 차량입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힘도 굉장히 좋고 이제 앞좌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리고 시트에도 지금 어디 까지거나 찢어진 자국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 자, 선루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차량 옵션이 꽤나 있는 LTZ 플러스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루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차량을 다 개방하고 달리고 싶으시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10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자, 크루즈 컨트롤, 발신 수신 버튼, 볼륨 업다운 버튼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이지만 이 쉐보레 차체가 그래도 현대 기아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지금 안 들리시죠? 소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달달거리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진동 없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구비되어 있고 당연히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오고 있어서 지금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지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라디오 자 구비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열선 시트 양쪽으로 양방향 운전석 조수석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키가 구비되어 있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가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자, 저희 차량이고요. 대시보드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부착하거나 뭐 험하게 다룬 자국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과 함께 이 성능 주행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디젤 터보 차량이고 지금 냉각수 상태 보시면은 아주 적절하게 알맞게 채워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앞에 쪽에 뒤쪽에 어느 곳 하나 사고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 엔진룸도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에 사고가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딱히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제 탑승해서 성능 주행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성능 주행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밟으면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고 지금 핸들 우측 조향해도 끽끽거리거나 뭐하나 지금 소음 하나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밟다가 제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도 밀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비도 좋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자 분들에게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 싶고, 지금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고, 자,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저가 차량, 고가 차량, 뭐 외제차, 상용차, 뭐 쓰레기차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도 많이 매입하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대, 상담 가능하니까 우측 상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노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